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은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마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된 것이 아니라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삭 하면은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상황에 따라서 순응하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보가 아니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몇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였고 이삭도 20대 중반의 팔팔한 청년인데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삭 대신에 수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였고 그리고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이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둘째로 창세기 24장에서 결혼 문제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맡깁니다. 이삭이 너무나도 소중한지라 지금 30대가 되었는데도 이삭이 멀리 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늙은 종을 침묵강 구해 오도록 보냈는데 리브가를 구해 옵니다. 리브가가 어떤 여자입니까? 믿음이 좋은 여자. 이삭보다도 믿음이 더 좋습니다. 힘이 아름답습니다. 건강합니다. 봉사정신 강합니다. 결단력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이삭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에 살 때는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100배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또 빼앗아갑니다.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그러다가 저 남방에 있는 부엘세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도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상황에 따라서 순응하며 따라갑니다. 농사 짓기 좋을 때는 농사를 많이 짓고 짐승 키우기 좋은 데서는 짐승을 많이 키우고 그러니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와서 말할 때에도 내가 빌고자 하는 복 다 빌어버렸다. 더 이상 너에게 빌 복이 없느니라. 자기가 속아서 했지만은 복을 빈 것에 대해서 100%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요 이삭의 상황에 따라서 순응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교토산굴이라는 말이 있죠.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여우가 와서 빼앗아가면 또 다른 굴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미리서 세 개의 굴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지조 없이
행동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심히 큰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